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이번 주 KB 주간 시계열과 감정원 주간 아파트 지수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KB 주간 시계열 조사 기준일은 2023년 6월 5일입니다. 왼쪽 위 매매 가격 금주 상승률을 보시면 상위에 있는 곳들 지난주와 비슷한 지역들이 올라와 있고요. 논산, 제천이 진입하고 경기 하남과 창원 성산구가 빠졌습니다. 이번 주 상승률 상위 10개 지역 상승폭은요, 지난주보다 더 커졌습니다. 전세가격 상승률 상위 10개 지역을 볼게요. 금주 상승률 상위 10곳이 100% 수도권이네요. 전체 상승폭이 지난주보다 더 커졌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인천, 경기를 합한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59.2%입니다. 전세가가 상승하면 매매가를 밀어올릴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 수도권 전세가율이 한참 떨어져 있을 때 전세가율이 40%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전세가는 오르는데 매매가가 2013년까지 길게 하락했죠. 지금과는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른 상황입니다. 현재 수도권 전세가율은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를 올려준 만큼 충분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오르는지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세 증감률 확인해 볼게요. 전국 마이너스 0.08에서 마이너스 0.06으로 하락폭이 작아졌습니다. 서울을 보시면 마이너스 0.03에서 마이너스 0.01로 작년 중반 고금리로 인한 하락 시작 이후 최소의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면 서울 전체 노란색을 볼수 있겠군요. 서울 강북권역은 마이너스 0.11에서 마이너스 0.09로 하락폭을 약간 줄였고요. 서울 강남권역은 지난주 플러스 0.05로 상승 전환했는데요. 이번주 플러스 0.06으로 상승폭을 더 키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가 2주 연속 상승했는데요. 이번주 상승폭이 꽤 크네요. 0.17 상승입니다. 송파구 6주째 상승하고 있고 그 폭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0.39꽤 높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장을 리드하는 광남권역에서 상승이 나온 것은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오른쪽 끝에 6개 광역시,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의 하락폭도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 하락폭이 마이너스 0.1에서 마이너스 0.09로 약간 줄었습니다. 올해 후반기로 갈수록 입주가 많아지는 지역이라 조금씩은 흔들릴 것 같습니다. 대구 하락폭이 줄었지만 올해 입주가 많으니 아직 조심하셔야 하고요. 인천은 마이너스 0.09에서 마이너스 0.1로 하락폭이 약간 늘었습니다. 동구의 하락폭이 큰데요. 이 지역은 인천의 아파트 시장을 리드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동구의 하락이 걱정되지는 않습니다. 광주는 작년 8월부터 하락이 시작되었는데요. 하락 이후 가장 적은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03이네요. 대전은 작년 10월 이후 가장 적은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06입니다. 울산은 동구 지웰시티 입주영향으로 하락폭을 더 키웠습니다. 오른쪽의 수도권은 마이너스 0.06에서 마이너스 0.04로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작년 8월 이후로 가장 하락폭이 작습니다. 세종은 지난주 0.00 노란색의 반등을 보여줬는데 아쉽게 마이너스 0.01로 돌아섰습니다. 수도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기도는 마이너스 0.06에서 마이너스 0.04로 하락폭이 더 작아졌네요. 좋습니다. 입주물량 여파로 고생하던 수원도 마이너스 0.03으로 하락폭이 매우 작은 수치고요. 광교신도시가 있는 영통구가 0.03으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성남시는 중원구의 고전에도 불구하고 수정구, 분당구가 열심히 끌어주니 전체 6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가 큰 하락을 하다가 하락폭이 줄었는데요. 고산지구 입주 때문에 힘들어 했는데 소강상태를 보여주는 듯 합니다. 전세 물량이 많이 줄어든 것 같기도 해요. 과천의 전세 상승이 5주째 지속되고 폭은 더 커졌습니다. 수지구가 0.33으로 상승폭을 키우면서 용인 전체도 노란불이 들어왔습니다. 하남 4주째 상승이고요. 화성에서 메인도시인 동탄 상승의 영향으로 화성도 3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0.32로 상승폭이 꽤 큽니다. 광교 신도시가 있는 수원 영통과 용인 수지, 동탄 신도시가 있는 화성, 미사 강변 신도시가 있는 하남시 등 주로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신도시에서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네요. 낙폭이 컸던 곳들이 회복 속도가 더 빠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강원도 하락폭을 계속 줄여가고 있습니다. 아직 상승까지는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쉽네요. 충북은 제천에서 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은 하락폭 -0.08에서 -0.06으로 줄었습니다. 충청북도와 충남은 현재 시점에서는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인허가 물량이 많아서 마음 편하게 들어갈 지역은 아니라고 몇번 말씀드렸고요. 전북은 하락 폭이 지난주 커졌다가 이번주 작아졌습니다. 지난주에 하락이 일시적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일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전남은 지난주 광량의 큰 하락 때문에 마이너스 0.13이었다가 이번주에는 마이너스 0.02로 줄었습니다. 여기도 지금의 하락이 일시적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아무튼 전남은요, 지금보다는 내년에 입주가 많아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경북은 마이너스 0.03에서 마이너스 0.13으로 하락폭이 늘었네요. 23년 한해 입주 물량이 많지 않아서 잠시 흔들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남은 마이너스 0.07로 하락폭이 작년 11월 이후로 가장 줄어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서울의 강남권역이 2주 연속 상승, 경기도에서는 신도시가 있는 곳들의 상승이 유지되고 있는 것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금리가 아직 하락하진 않았지만 고점을 찍었다는 인식이 많아졌고, 기준금리는 유지 중이지만 시중 금리에서 거품이 좀 빠졌습니다. 이것이 유지되다가 금리가 지금보다 더 안정되면 수도권은 가파른 상승장으로 진입할 것이고 만약 금리가 1, 2회 정도 추가 상승한다면 한번 더 저렴하게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이고 잠시 조정이나 보합 정도로 보는 게 맞을 듯 합니다. 따라서 한번더 추가 하락을 기다리기 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수도권은 적극적으로 내집 마련이나 투자 물건을 알아보셔야 하는 시기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수도권 내집 마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정말 많은 곳에서 수도권 상승을 얘기하고 있죠. 이제 다들 감지한 듯 합니다. 더 이상의 하락 요인이 없다는 것을요. 수도권 전세 시장을 한국감정원에서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갈게요. 하락에서 상승, 상승에서 하락으로 변할 때는 좀더 세밀하게 데이터를 보면 시장을 보는 눈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공부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라 생각합니다. KB 데이터는 아파트를 나이별로 나누지 않고 합산해서 본 것인데요. 연령별로 세분화해서 나타낸 감정원 데이터를 보면 시장이 좀 달리 보입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지수를 보면 5년 이하 신축에서 5주 연속 빨간불에 들어온 것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 2023년 6월 5일 데이터를 보면 5년차, 10년차 아파트까지 빨간불이 들어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 하락장 이후에는 원래부터 비싼 아파트, 하락이 컸던 아파트부터 움직이니까 상위 아파트 먼저 매입하라고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수도권은 7주째 신축 아파트가 상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 빨갛죠? 5년에서 10년 사이 아파트는 6주째 상승하고 있고요. 그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20년 초과 아파트부터 1분이 2분이 3, 4, 5분이 아파트 이런 식으로 부르도록 할게요. 서울의 강북 지역 전체를 보면 5년에서 10년, 15년에서 20년이 상승이고 현재 시점에서 신축은 머뭇거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보면 도심권인 종로, 중구, 용산구에서는 신축 쪽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동북권인 노원, 도봉, 강북, 성동, 강진구 등에서는 신축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서부권인 은평 서대문 마포에서도 아직 신축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서울 강남권역 전체를 보면 강북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네요. 신축부터 20년 초과 구축까지 모두 빨간색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중 서남권인 양천 강서 구로 관악 영등포 인근은 전체에 골고루 상승이 퍼지지 않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선호하고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은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입니다. 동남권이라고 칭하는데요. 신축부터 구축까지 모두 상승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전체에서도 선호 지역, 메인 지역은 먼저 상승장에 돌입한 것을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경기 전체에서는 신축이 7주 연속 상승, 5년에서 10년 아파트가 6주 연속 상승입니다. 과천 안양 성남군포의왕이 속해 있는 경부 1권은 10년 초가 15년 이하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 중이고요. 안성 용인 수원의 경부 2권은 아직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해안권은 부천 안산 시흥 광명 화성 오산 평택을 말하는데요. 5분위부터 2분위까지 골고루 상승 전환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동부 1권은 남양주 구리 하남 광주를 말하는데 5분위 4분위에서 5주 연속 상승이 나왔고요. 동부 이권은 이천 여주시인데 아직 확실한 상승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경의권은 김포 고향 파주시인데 신축의 6주 연속 상승. 4분위는 2주 연속 상승입니다. 경 원권은 포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인데요. 이곳은 아직 차가운 시장 분위기입니다. 인천은 3, 4, 5분위가 모두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네요. 입주 물량을 이겨내고 있는 걸 보면 대결하네요. 공급 물량은 인천만 따로 떼어서 보면 안되고 경기, 서울과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거 잊으시면 안됩니다 이번주 kb 주간 시계열과 감정원 데이터로 시장상황 점검해 봤습니다 이미 상승으로 접어든 것들도 있고 아직 온기가 퍼지지 않은 지역과 분위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 틈을 노려보시면 금매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이렇게 내집 사기 좋은 시기에 돈쪽에서 저렴한거 여러개 사지 마시고 살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먼저 내집 마련 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달라지는 부동산 시황에 대해 알고 싶으시고 경매 관련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은 제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으로 오셔서 자유롭게 의견 나누세요.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쌤이었습니다.